불금은 정말 아무짓 안 하고 조용히 잠만 잤고 토요일 저녁 생맥주 한잔하러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출근 예정입니다. 자, 오늘 김선호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사실이 발표되어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언론사의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김선호 11번가 광고효과 대박 언급 후 전 언론사가 김선호 광고효과 대서특필입니다. 12일 11번가에 따르면 2021 11절 페스티벌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거래액이 무려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배우 김선호가 광고를 하여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대적인 흥행을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김선호에 대한 배심원 판단은 혐의 없음 무죄로 입증된 것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쿠키데이 2위, AAA 1위를 볼 듯 지금이 올해 인기 절정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선호 본인은 방송 출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마음일 듯합니다. 자, 민심은 이미 김선호에게 무혐의를 선고했는데 급질박이일 팀이 김선호 하차 결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예능센터 ECP는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올라온 김선호 1박 2일 하차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서로 간에 사전 협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쌍방 합의를 강조하면서 김선호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심각한 인권 유린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호에 대한 부정적 루머로 인기 절정 배우를 하차시킬 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급질박 2일 측은 루머에 의해 김선호를 희생양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 합의했다는 것으로 면피를 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쌍방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선호에게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차 동의를 하지 않게 되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박 2일 측의 하차 결정이 정말 아니한 판단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무엇이냐고요? 13일 스타뉴스가 입수한 KBS 출연 규제 명단에 따르면 KBS는 지난 5월 휘성에게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 민형사상 기소 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집중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의 출연 규제 여부에 대한 1박 2일 측 제작진의 정식 의뢰가 없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KBS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어떤 범죄 행위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 위원회를 통해 출연 규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김선호는 그런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힘들고 KBS 1박 2일 측의 쌍방 합의에 의한 하차 종용은 자유로운 상태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더군다나 인기 절정 배우를 하차 시 충분하고 이해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필요 가능한 절차적 정당성도 가져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듯 보입니다. 사퇴. KBS 자체 심의 규정에도 무혐의 난 김선호. 이제 KBS가 김선호 복귀를 위해 도의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이지만 김선호 복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모든 것 김선호 팬들의 자발적 도움이 컸다고 생각이 드는 건 빡친 이슈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특히 가을 데이트 정말 좋아요.